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. 지금 여기 보니까 야산, 바로 야산 몇 편인데 완전 깊은 시골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. 주변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집들도 많지도 않고, 아 이건 시골 빈집인가 보다. 보시다시피 이제 스웨트 지붕인데 엄청 오래된 집이에요. 근데 이 집이 좀 특이한 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별거 아니죠. 뭐 우리 재밌게 보기 위함이지 뭐 전문적으로 뭐가 집을 보는 채널이 아니니, 아니 집을 뭐 전문적으로 보는 채널이 아니라 특별한 집을 보는 채널이죠. 이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게 리모델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어진 뭐랄까, 아니 수리가 된 집이에요. 저 보시다시피 최초에는 한옥집 비슷한 거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. 그러다가 한옥도 이 세트 한옥 기아가 당연히 훨씬 비싸죠. 세트보다는, 세트 지붕보다는. 근데 뭐 한옥 기아도 뭐 물 세면 뭐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음 그레이드 된 세트 지붕보다 못하죠. 그래서 한옥 기아를 사용하다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니까 세트 지붕으로 바꿨다.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도 좀 창문을 좀 해가지고 재밌는 기교를 넣었다. 그리고 집이 춥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축을 좀 하면서 베니아판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베니아판 같은 걸 댔다. 그러다가 살다 살다 못해 지겨워서 돈도 좀 생겼겠다.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. 이게 이 집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 혼자 생쇼 했나요? 비슷할 것 같아요. 예, 저 보세요. 샤시가 아주, 저런 샤시가 이 집에 폼은 안 나지만은 퍼펙트한 샤시죠. 예, 따뜻한 공기를 잘 보존해주고 찬바람도 안 들어오게 해주는 거죠. 시계만이 덩그러니 매달려가지고 시골에 가면 밖에다 시계를 많이 놔둬요. 왜냐면은 시골에서는 보게 되면 시간이 또 돈이다 보니까 잠깐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시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. 옛날에는 또 시계도 귀하고,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자기 집 앞에 지나갈 때 쓱 한번 시계 보고서 아 좀 반매로 갈까 논보로 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집이 좀 재밌는 집이에요. 좀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옛날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을 봤을 텐데 증축을 해가지고 많이 가려지긴 했어요. 이건 뭐 텐마루라고 할 수는 없죠. 현대식 텐마루죠. 현대식 텐마루. 현대식 텐마루. 어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?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집을 리모델링 한 거죠. 이것도 주인의 개성이 있죠. 이런 식으로 문이 날라다니다 이게 철석하고 그냥 달라붙은 거죠. 밥풀 떼기에 갖다 붙였는지 오랫동안 잘 붙어있네. 그래도 뭐 여기가 집이 들어가는 주 통로였나 보다. 증축이 아니라 도어락으로 돼 있네. 야, 문짝은 완전히 초현대식 도어락이네. 예, 집이 뭐 단순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재미없기는 하지만은 그럴듯하게 좀 집에 대한 재구성을 좀 해봤죠. 웃기죠? 별로 재미도 없는 집에 대한 재구성. 예,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